엄마. 엄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네 인생이 두 쪽 났는데도 배가 고프나? 어디 가노? 아니, 엄마 눈에 띄지 말라며. 좋은 말로 할 때 앉아라잉. 뭐라? 아, 왜 또? 엄마 또 이상한 거 먹으려고? 와, 내 죽는 건 겁나나? 그럼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 없으면 나 죽어. 그래? 그러면 내 말대로 대학원에 다시 일 신청해가. 아니 그건 끝났다니까. 어? 사정이 어떻든 폭력 가담에 수업일수 빠지면 바로 아웃이야. 그래서 교수 되는 건 포기하겠다고? 교수는 싫다고 말했잖아. 나 돈벌 거야. 교수 아니어도 네 학벌이면 어디든 충분히 갈 수 있다. 공기업이나 대기업, 금융권 어디든지 간에 알아봐라. 아니, 그런 데는 가기 싫은데. 싫어? 네 이달 안에 어디든 안 들어가면 용돈이고 카드고 다 압수다. 아이, 그런 게 어딨어? 엄마 또 약관할까? 알았어, 알았어. 알아볼게. 유경아, 전학수속 다 마쳤으니까 내일부터 학교 나오면 된다. 학교에서는 모른 척하기예요. 알았다. 그게 네 돈에도 편하겠지. 근데 너희 엄만 미국 남자랑 잘 사나? 미국 아빠가 잘 해주드나? 하긴 잘 해줬으면 네가 여우겠다고 하질 않았겠지. 저한테 신경 꺼달라고 부탁했는데요. 뭐? 아이고.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유경이 자말이다. 학교 생활이나 잘할지 걱정이다. 그래서 누나 학교로 보낸 거잖아요. 네 딸하고는 학교에서 모른 척하기로 했다.